안녕하세요. 꿈꾸는 미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종이접기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단 준비물은 책종이 연필, 지우개, 사인펜, 색연필, 가위, 풀, 테이프, 그리고 빵끈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책종이가 필요한데 색종이는 요건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예요.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나눈 4분의 1 사이즈를 이용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접을 건데요. 요 아이는 요거에 이렇게 4분의 1인 요 사이즈로 접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산타 할아버지의 얼굴 먼저 접어볼게요. 얼굴은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용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하얀색 털 부분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고 바로 옆에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는 일단 세모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세모를 접어주는데 지금 흰색이 한 곳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두 군데가 보이는데 우리는 한 군데만 보이는 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펴서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접기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모자의 끝을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뭐 뒷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 부분을 접을 건데요. 수염은 계단 접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계단 접기는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서 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산타의 얼굴이 완성됐죠? 그 다음에 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몸은 아까처럼 털을 먼저 하얀 털을 접어 줄 건데요. 아까 얼굴은 이쪽으로 접었잖아요. 몸은 건너편을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위, 아래 하얗게 접어준 다음에 문접기를 이용할 건데 문접기는 네모를 먼저 접은 다음에 접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흰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접으면 한쪽만 보이겠죠. 우리는 두 곳이 보이게 접어줄 거예요. 다시 펴서 이 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문접기를 한 다음에 또 반을 접을 건데요. 이 흰색이 만나게 접어줄 거예요. 다시 펴서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접어줄 건데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 팔이 될 거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야 팔이 되겠죠? 다 되면 이 정도 접어주면서 다리와 몸이 완성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산타 접기가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 몸도 풀을 붙여주고 얼굴과 몸도 풀칠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우리 눈, 코, 입 산타의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그려주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눈, 이렇게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 입은 이렇게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위에 수염, 아래 수염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표정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려주면 좋겠지요? 여기 보면 웃는 표정, 자는 표정 많죠? 하고 싶은 대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요 작은 산타는 12개를 접었거든요.
큰 산타도 12개 정도를 접어볼 거예요. 자, 짠! 이렇게 접어본 다음에 연결을 시킬 건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원형 모양으로 놓아준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붙이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쭉 놓은 다음에 붙여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구멍 뚫린 리스트가 됐죠.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종이를 붙여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종이를 이렇게 놓고 또 풀 또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 고정.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연필로 한번 그려볼게요.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써볼게요. 메리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리본을 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이렇게 세 번째 나무 이렇게 그리고 나무 기둥 그리고 예쁜 장식품을 달아주면 좋겠죠? 지금은 이렇게 솜 달아줄게요. 뭘 달아주면 좋을까? 구슬, 하트, 별도 달아주고, 지팡이도 한번 달아줄게요.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양말. 그리고 눈사람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명하고 멀리 봤을 때도 잘 보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렸던 그대로 글씨는 직접 색 사인펜을 이용해서 써볼 거고요. 조금 두껍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색연필로 칠하기 전에 연필 선봉을 살짝 지워줄게요. 이거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긴 하는데요.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좀 지워줄게요. 이제 색연필로 색을 칠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리본을 칠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색을 한번 섞어볼 건데요. 작은 부분은 사인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눈이 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트리 말고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원하는 걸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걸어두기 위해서 빵끈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자른 뒤 빵끈이 없으면 종이나 다른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꼬아서 윗부분인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빵끈을 이용해서 고정시킨 뒤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예쁘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 또는 중간 사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